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직접 강연하시게 될 이중표 교수가 최근에 붓다가 직접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어로 쓰여져 있는 니카야 경전을 약 20여 년의 오랜 정진과 노력 끝에 완전한 현재의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중표 교수의 니카야 번역이 역사적으로 불경 역사를 역경사를 통틀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마라집 이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번역했지만은 대부분의 불경 번역은 온전히 문자를 따라가면서 번역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번역된 내용을 보고서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수많은 불경을 보면서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더더욱 니카야 아함경의 얘기들은 번역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설법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명에서 노사로 이어지는 12연기가 붓다 설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무명행식 쭉 이어져서 노사 이렇게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걸 볼 때 대부분은 마치 퍼즐을 풀어서 꿰어 맞춰야 하는 것 같은 수수께끼를 접하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아함 경전, 니카야 경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난해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중표 교수는 무명 행 이런 12연기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무명행 이렇게 그냥 풀어놓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 번역인지를 이 하나의 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나 문자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불교 사상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통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붓다 설법을 이렇듯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준 덕택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니카야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니카야가 갖고 있는 유산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죠.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설법을 시작한 이래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스승과 선지식들이 불교를 설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불교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불교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붓다의 설법 방식 때문입니다. 붓다는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동안 자신이 45년 동안 설법한 것은 설해야 할 것에 비하면 커다란 숲 가운데 하나의 나뭇잎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부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많은 내용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으면서 불과 숲의 나뭇잎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다른 종교는 잘 정리된 하나의 경전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만 잘 읽으면은 아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경전이 있고 끊임없이 또 새로운 말씀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예나 지금이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부다가 이런 설법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설법하셨을까? 부다가 계셨던 BC 6세기 당시에 인도 사상계에는 수없이 많은 360몇 가지나 되는 사상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부다는 6년 동안 기존의 사상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우연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숙명으로 설명하거나 하는 종류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가 다 증명되지 않은 전제, 신, 숙명,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이 있는지 숙명이 있는지 모든 것이 우연인지 그 전제 자체는 어떻게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어서 사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한 권으로 요약된 연역적 방식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설법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300몇 가지에다 하나를 더해서 무엇이 옳은지 또 몰라서 방황을 더 심하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겪었던 사상적 방황을 많은 중생들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는 그 설명이 바르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세계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던 것입니다. 설명 원리를 전제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이 되면 대단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다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현상세계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여러 곳곳을 돌아다닙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돌아다닐 것이 없겠다. 그렇습니까? 어디 한 구석 겨우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세계의 다양한 존재와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숲 가운데 하나의 나무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당신의 설명이 맞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제자가 물었을 때 와서 봐라. 네가 경험하고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부다의 설법은 그 자체로 숭배나 찬양이 대상이 되는 진리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도구,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뗏목 비유라고 하는 게 있죠. 강 한쪽은 다툼과 고통으로 가득 찬 불행의 땅이고 강 건너편은 평화와 행복의 땅입니다.
뗏목을 타고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뗏목 덕택에 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행복한 곳에 오게 되었다. 참 고마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서 뗏목을 어깨에 걸머쥐고 간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부다의 말씀 모든 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말씀된 것입니다. 유효한 쓰임이 있다면 중생이 깨닫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데 유효하다면 그건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에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라고 하는 진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부다의 진리 기준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증이고 하나는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다가 이런 방식으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부다로부터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다가 말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설명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불교로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생겨나게 되어서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본질에 관한 논의, 그것을 교체, 가르침의 본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교체론이라고 합니다. 그 교체론이 부다 사후 한 400년 이후에 성립된 대비바사론에 벌써 이런 논의들이 등장합니다. 불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왜 하게 되는가?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교를 설한다 또는 나는 불교를 듣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다가 말한 것이 참 불교이고 다른 말은 참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논의가 제기되었고, 끊임없이 이런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따르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불교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다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논의, 즉 교체에 관한 논의는 각 교단의 정통성과 좌파가 내세우는 교리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의 분열이 가속화하고 교단 사이 경쟁이 심화될수록 교체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저술을 보면 대부분 맨 처음 그 저술에 교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원칙에 관한 그 논문을 썼는데 원칙의 저술 가운데도 교체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길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체에 대한 논의는 중국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불교가 인도에 비하여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수입될 때 성립시대와 전승의 계통 및 사상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교설이 경전성립의 역사적 순서와 무관하게 번역되고 수용됐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번역자의 한계나 자의에 따른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어서 불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교설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교설 가운데서 보다 진실한 것 내지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교체련도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교체설의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다의 말씀이 불교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걸 또 분석해 가지고 부다의 말씀 가운데도 그 음성이 교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펴니다. 또 한쪽에서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교체다. 명구문, 그러니까 단어 문자 문장으로 표현된 의미가 불교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이제 조금 더 유연하고 이제 그 생각을 좀 넓혀서 언어 표현 이외에 모든 행위와 동작, 침묵하는 것도 부다이 가르칩니다. 눈 찡긋하는 것도 부다이 가르칩니다. 하품하는 것도 상대방의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예 댓글을 하지 않고 하품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도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뭐 그건 역시 불교라고 보여야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다뿐 아니라 성문보살 청중의 말도 불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중간에 오게 되면 말로 설하지 않는 것이 참 불교다. 그러니까 불설이 불교다. 아, 재밌는 말이죠.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실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된다. 그리고 말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참 불교는 말로 설하지 않는 것이 참 불교다. 이런 얘기예요. 부다와 중생의 마음속에 떠오른 영상이 불교다. 이건 유식 쪽의 교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다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불교다. 이건 서원에서 이런 입장을 택하고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생이 깨달음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모두 불교다라고 하는 부다 석가모니가 가지고 계셨던 중생이 깨닫는 데 중생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또 기본적으로는 부다가 설한 것 내지는 설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점과 기준 그리고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면서 불교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불교 사상들이 출현했고 중국에서는 서로 모순당착인 것 같은 여러 경전들이 한꺼번에 번역돼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를 알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어떤 경전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경전들을 하나의 체계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배열 분류하고 배열하고서 차근차근 배우려고 하는 이런 공부의 틀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 여러 교서를 분류하고 해석하며 가치를 매기는 것을 교판,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판은 불교 여러 가지 다른 교설들이 다 부다의 가르침과 같은 불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교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교가 아니다 라고 밖으로 내치면은 아예 교판 내용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다의 근본 정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다른 경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부다의 말씀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 있고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일관하는 뭔가 분류 체계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교판에는 서로 다른 교설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뚜렷이 밝히고자 하는 측면과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성을 추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조명될 때만이 여러 다른 교설들은 표준에 따라 질서 있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교판 체계는 불교 교리 연구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불교 이해의 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교판합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법되어 있는 이런 교설의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공부의 방식, 그 예의 틀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교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니까이를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기 남북조 시기의 교파는 주로 모든 교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방편시설이라는 점, 통일성이 강조되었고 이 교설들 사이의 차이는 단지 중생의 알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당 이후의 교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도불교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교수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불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불교는 이것보다 월등함을 밝혀서 차별하는 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전들의 우월성과 그 밖의 다른 경전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종파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종파가 이때 쭉 성립이 되죠. 종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 마루 종이죠. 이게 최고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그 경이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종파 관념은 어느 하나를 절대시함으로써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데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파 관념에 입각해서 자기가 따르는 불교가 불교의 정수고 최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판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법상종이 취하고 있는 삼시교판이죠. 제1시, 2시, 3시. 1시는 진실한 이치를 다 드러낸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니까야, 아함경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시는 이제 중간.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 공을 얘기한다.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런데 유식사상은 무자성이라는 얘기도 궁극적 진리가 아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중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진실한 뜻이다. 그러니까 유식이 가장 진보된, 가장 발전된 부다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시교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소승을 위한 아함경. 그러니까 니까야 내용을 아주 단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승시교는 반야경이나 해심일경, 그러니까 중간과 유식 모든 걸 대승시교로 위치 지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승종교, 이건 대승귀신론, 능강경, 승망경 이런 것들을 이제 3단계에 놓고, 그 다음에 유마경의 가르침으로 한 그 선 뭐 이런 것들을 그 돈교에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화엄종이 최고의 돈교다, 아니 원교다, 원만한 가르침이다, 온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교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판들은 모두가 다 종파적 관념에 입각해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고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가치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이 불교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교체론, 그 다음에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할 것이냐 교판론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불교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입니다. 수많은 스승과 선지식에 의해서 부다 말씀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한 수렴의 과정을 거쳤고 방편적으로 현실에 맞게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끝없는 확산의 과정을 되풀이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구심점은 부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실상으로서의 니까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이게 불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다의 말씀에서. 또 부다께서 아주 극히 일부만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말씀 안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아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다가 말씀한 것을 가지고서 추론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 못한 말도 표현된 말에 근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유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 진리가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고 또 왜곡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르는 길은 언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리 와서 보아라,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할 때도 그 말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 말조차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하나의 판단도 어느 하나의 행동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중론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어로 표현된 진리에 의하지 않으면 궁극적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부다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는 니까야 경전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르침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부다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그것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가르침의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모든 논의는 불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근거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다의 말씀을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로서의 방편이 아니라 그대로 떠받들어야 하는 실체적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화석화되어 더 이상 살아있는 가르침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특수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말씀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과 방편은 어느 한쪽이 배제해서는 안 되고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가르침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없는 방편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벽되고 위험하며 방편이 없는 실상은 박제화된 유물처럼 현실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다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니까야를 불교 이해의 출발점과 구심력으로 삼고 중생을 깨치게 하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을 불교를 넓혀주는 원심력으로 삼을 때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넓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넓은 이해 이걸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